마트 치킨 삼총사를 오늘 한 자리에 준비했습니다. 야, 재밌네. 확연히 딱 차이가 나죠. 마트 치킨이라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메리트가 있네요. 홍하! 신제품 리뷰하는 홍사운드입니다. 이번에 이마트에서 닭 100만 마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바로 치킨 한 마리에 6,000원대인 어메이징 치킨을 출시하기 위해서인데요. 가격에서는 일단 합격. 그런데 과연 맛과 양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울지는 먹어봐야 알겠죠? 근데 이게 벌써 입소문이 나서 오픈런을 해야지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빨리 가서 구해오겠습니다. 야, 치킨 나오기 1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. 1시간만 기다리면 내가 1등 치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?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? 아, 그리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서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마트 치킨들도 같이 먹으면서 비교를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청주시에 있는 마트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. 짜잔! 마트 치킨 삼총사를 오늘 한 자리에 준비했습니다.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.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당당한 홈플러스 당당치킨입니다. 한 마리의 가격은 6,990원이에요. 처음 출시되었을 때 오픈런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잖아요. 양 가격을 생각하면 아주 괜찮았었죠? 그래서 오늘 기준이 될 치킨입니다. 롯데마트 뉴 한통 가득 치킨입니다. 현재 세일 중이고 한 마리 반에 9,900원입니다. 이번에 출시된 이마트 어메이징 치킨입니다. 한 마리의 가격은 무려 6,480원입니다. 제일 싸요. 1년 내내 이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피코크 비밀연구소에서 만든 15가지 향신료가 들어간 비법 파우더로 만들었다고 해요. 실제 먹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. 무게만 한 번씩 확인하고 바로 먹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606g, 795g, 640g. 가격 대비 중량은 제일 많네요. 마트 치킨들은 집에 오면 식어있죠?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 게 기본입니다. 와, 너무 맛있어 보인다. 기준이 되는 당당치킨 먼저 먹어볼게요. 맛있어. 딱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의 맛인데 살짝 닭의 냄새가 나긴 합니다. 저희 지점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늘 제가 마침 먹은 닭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점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. 요거는 닭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금 후추랑 같이 먹으면 완성이 되는 당당치킨이었고요. 한통 치킨. 한통 치킨이 가격대가 더 있는 편이어서 그런지 쫄깃쫄깃하고 냄새도 덜 나고 닭다리 크기가 다릅니다. 한통 치킨이 확실히 조금 더 큰 닭을 썼네요. 그리고 보니까 한통 치킨은 이렇게 껍데기도 같이 들어있네요. 와우. 처음에 먹을 때만 해도 당당치킨에 비해서 가격대가 확실히 높아서 아니 얘가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냥 당당 두 마리를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한 메리트가 있네요. 육질도 쫄깃쫄깃하고 튀김옷도 괜찮고 다 괜찮았는데 이게 정상가가 15,800원이에요 좀 더 보태서 시켜 먹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서 그거는 좀 애매했다. 하지만 얘가 오늘 저는 9,900원에 샀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아주 괜찮고요. 자, 그러면 후발주자로 나온 이마트 어메이징 치킨 어떨지. 근데 튀김옷 자체가 완전 달라요. 그죠? 확연히 딱 차이가 나죠, 이렇게? 일단은 우리가 흔히 먹는 그 후라이드랑은 식감과 맛이 다릅니다.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어! 이런 느낌으로 나온 치킨이네요.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요 겉에 식감이 완전 다릅니다. 쌀가루가 좀 들어갔다고 했거든요. 바스스한 느낌이 드는 그런 튀김옷이고요. 아까 15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. 약간 카레 향 같은 게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
아까 치킨 구매하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소떡소떡도 2개에 5,000원이 넘고 안심 텐더 요만큼 들어있는 게 9,900원이더라고요. 그리고 요즘 프랜차이즈에서는 치킨 시키면 기본 2만원이잖아요? 그렇게 생각하면은 6,000원대에 이 정도 치킨이다. 이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닭이 진짜 신선해. 강추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트 갔는데 어메이징 치킨 있으면 한 번은 꼭 드셔보세요. 그리고 당당 치킨은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고 닭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. 왜냐면 오늘 제가 먹은 것만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한통 치킨은 근황을 묻진 않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뒤로 가기 누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퐁바!